슈퍼주니어와 소녀시대가 CF 촬영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입니다. 우리는 슈퍼주니어!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입니다. 지금은 소녀시대! 초대형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와 소녀시대가 만났습니다. 선남, 선녀.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두 그룹이 만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 자리는 말이죠. 그 네. 슈퍼주니어와 소녀시대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야. 만날 그룹이 만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광고 촬영 현장입니다. 예. 어떤 광고죠, 광희씨? 아, 좀 사장 얘기 좀 해주세요. 옆에서 큰 소리 할까 봐 귀가 아파 깜짝 놀잖아요, 형님. 아, 네. 사실 그 예전에 저하고 희철 씨하고 아, 그리고 또 소녀시대 윤아 씨가 함께 했던 그 과즙 음료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자몽아! 네. 그 CF의 후속이자 더 스케일이 크고 더 이제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이번 소녀시대와 슈퍼주니어 멤버들이 만나게 됐습니다. 재밌는 노랫말과 함께 코믹하고도 능청스런 모습을 담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과즙 음료 광고. 이번에도 슈퍼주니어와 소녀시대의 발랄하고도 재밌는 모습을 담는 데 주력했는데요. 이 광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목춤. 두 팀의 자존심을 건 목춤 대결이 즉석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목을 이렇게 양 좌우로 하는 동작인데요. 여기서 옵션을 더해보면 저는 팝핀을 뜬. 야, 역시나. 끝내세요. 와. 아, 잘해요. 인정합니다. 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뻔히 기대했던 동작이었었거든요. 몸의 신체 어느 부위도 움직이지 않고 목만 움직이고 그 무표정에 보여드릴까요? 정뚝 떨어지는 그 자, 신동 씨. 지금 신동이 좀 배가 고픈 상태니까 좀 건드리면 안 돼요. 얘는 그런 게 깨물어. 아니야. 목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뭐 다른 데 필요 없고요. 네네. 비트 해주세요. 네. 비트 비트. 가끔 별도 그립니다. 뭐지? 사인하면 사인. 오랜만에. 대단히. 네. 여기에다 은혁과 시원까지 나서 목춤의 다른 버전을 보여줘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은근히 경쟁하는 듯한 두 그룹. 서로 함께 광고 촬영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세게 됐죠. 뭐야? 이게 몇 명이야? 오. 이제 몇 명이죠? 이게 다 합치면 정말 많죠? 많아요. 네. 20명 가까워지는데. 네, 근데 아까 다 같이 여기 세트장 위에서 서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리 많은 것 같지도 않던데요? 기분은 어떠셨나요? 정말 좋았죠. 저는 영광이었고 네. 또 같이 이렇게 너무 인원수가 많은데 영광은 함께... 굴비죠? 아, 그렇구나. 네. 아, 너무 즐겁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선배님들이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시니까 네. 설레는 사이는 아니에요. 네. 너무 땀 흘리고 막 그런 연습생 시절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어제 밤새신 것 같은데요. 긴장돼가지고요. 자. 어떻게 진짜 가족은 가족인 것 같아요. 굉장히 남녀이긴 하지만 네. 한 가지 또 놀라운 거는 정말 프로다라고 확 느낀 거는 네. 이렇게 피곤해하고 굉장히 이렇게 다른 일 하고 있더라도 카메라 보면 딱 들어오면은 다 모두 다 같이 그 컨셉에 맞춰서 좋은데 그건 아. 어떻게 보면 프로기도 하지만 따뜻하게 보면 가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연습생 시절을 함께 보낸 슈퍼주니어와 소녀시대. 함께 고생하고 연습했던지 너무나도 친한 모습들이었는데요. 두 팀이 함께해서 더욱 즐거웠던 촬영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굉장히 즐겁고 화기애애한 촬영장 분위기인데 또 거기 소녀시대와 함께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소녀시대요? 소녀시대. 저희 소녀시대도 이번에 1집을 잘 마무리했는데 이제 연기, MC, DJ 그리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광고를 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좋은 모습 많이 보일 테니까 많이 많이 예뻐주세요. 앞으로 소녀시대의 행보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활동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많이 사랑해주세요! 슈퍼주니어와 소녀시대 두 팀의 예쁘고 귀여운 모습이 담길 광고 기대해보겠습니다.